여러분들 보드에다가 입력을 요 회로를 만들어서 한번 봅시다. 출력 나오는 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무조건 따라하기야. 따라하기. 자, end. 엔드 회로 있고, 그 다음에 오와 게이트 회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난드 노와 회로 있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난 인버터가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A 입력이 있고 B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A는 A끼리 쭉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 B 입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LED 0번, LED 1번, LED 2번, LED 3번, LED 4번, LED 5번으로 이렇게 6개 LED를 연결할 거고, 그리고 입력은 여기 스위치 0번, 스위치 1번. 여러분들 그 보드에 보면 스위치 있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슬라이딩 스위치 있을 거예요. 그게 16개 있죠? 그 스위치 바로 위에 LED가 있어요. 거기 조그만하게 LED가 있어요. 그래서 그 LED에다가 출력 나오게끔 한번 해봅시다. 해볼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죠. 그래서 요 비바도 있죠. 비바도 띄워보세요. 클릭해서 비바도 띄워보세요. 그리고 비바도가 되게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워서 좀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컴파일에서 이제 비트스트림 결과물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좀 타요. 컴퓨터가 좋아야 돼. 자, 여기까지 다 띄우세요. 여기까지 다 띄워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고 보이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뭐 여기 파일에도 있는데, 여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넥스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할 곳의 폴더랑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한글을 넣으면 안 돼요. 한글이 입력이 되면 컴파일 에러 나요. 그래서 한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죠. 나는 오늘 날짜가 H라고 했어요. H. 자, Next 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RTL 프로젝트. 우리는 RTL 설계만 할 거예요. 그럼 Next. 여기 Add 소스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소스 없어요. Next. 자, Constraint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드 요거 클릭. 지금 우리 자이닝스 보드, 여러분들 그 보드에 자이닝스 칩들이 있는데, 그 칩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칩을 여기다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보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 여러분들 요 디질런트라고 하는 요 회사랑 요 자이닝스랑 뭔가 이 협약이 맺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보드가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3라고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거 인스톨 업데이트 보드, 요거를 클릭해보세요. 요것도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처음 클릭하면 그 보드 종류를 다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좀 처음엔 걸려요. 요게 떠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안 떴을 거예요. 쓴 사람 있나요? 요 창? 아직 한참 받고 있죠? 예, 처음에는 그래요.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빨리 뜨는 건데, 여러분들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디질런트라고 있어요. 여기 싱글 파트
하면 뭐가 이렇게 쭉 떠요. 요 회사에서 나온 보드들이 쭉 떠요. 거기에서 여보 ASUS 3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에서 인스톨을 하세요. 인스톨. 인스톨 누르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엔 클로즈. 자, 여기서 ASUS 3라고 이제 화면이 보이나요? 여기 보여야 돼. 이거 안 보이면 안 돼. 자,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드가 ASUS 3 보드예요. 그 디즐런트사에서 나온 ASUS 3 보드.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써요. 그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 용으로 아카데미 버전으로 초보자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보드예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가서 이제 봐도 자료들도 많이 있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자료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드를 이용해서 하면 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찾아보기 편해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여러분들 요 창에서 이게 보여야 돼. 가끔 가다가 요거 잘못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요 베이시스 3 보드라고 여기가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베이시스 3 보드에 들어가 있는 FPGA 칩 파트 번호가 얘예요. 이거예요. 파트 번호를 이용해서 선택해도 괜찮아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요 베이시스 3 보드 이걸로 이용해서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베이시스 3 보드에 들어가 있는 FPGA 칩 이름이 이제 요칩 이름이고 XC7A35 CCPG236-1. 그리고 그게 그 시리즈가 있는데 RTX 7 시리즈예요. RTX 7 시리즈의 한칩 종류예요. 이 시리즈 중에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칩이 있는데 이 RTX 7 칩에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 하면 돼요. 피니쉬. 파트 값이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화면은 떴죠? 요 화면까지 뜨지 않았어요? 요 화면까지 아직 안 떴어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프로젝트 파트에서 여기 베이시스 3 요거 보이나요? 여기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하다가 보면 다른 거 다르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클릭하세요. 요 보드에서 요 프로젝트 서머리 해가지고 요 오버뷰 요 창이거든요. 여기서 예 베이시스 3 부분 요 프로젝트 파트라고 하는 부분 얘를 클릭하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디바이스 프로젝트 디바이스 있잖아요. 요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보드 선택하고 아까 파트로 돼 있는 게 이제 보드 선택하고 베이스 3 선택하고 오케이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누르면 요게 바뀌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시연어 해봤으니까 시연어 하려면 뭐 파일 .c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그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해당 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어떤 파일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쭉 나오고 거기에 우리 디자인 소스 여기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더하기 모양 숫자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 놓고 마우스 커서를 디자인 소스 위에다 놓고 오른쪽 클릭하면 Add 소스라고 있어. 여기 마우스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Add 소스라고 있어요. 소스 추가가 되는 거죠. Add 소스 하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어차피 다쓸 건데 지금은 여기 가운데 부분 요 부분 Add, Create, Design, Source 칩 설계를 해야 돼, 칩 설계.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거예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선택하고 Next. 이미 여러분들이 설계되어 있는 걸 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그 파일을 부르고 싶을 때 선택하는 거고 또는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새롭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성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생성을 해야죠. 그래서 Create 파일 gate라고 할게요. gate. 그리고 우리는 verilog로 할 거예요. 아마 기본 값이 verilog일 텐데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요거 verilog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여기 파일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finish. 자, 요런 창이 나오는데 요 창에서 입력 input output을 선택할 수 있어요. input output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넣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직접 코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여기 넘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es. 자, 그러면 여기 새로 생겨요. 요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요 부분. 여기 탁 클릭해서 보면 요 부분이 새롭게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요 파일 gate.v.v라고 되어 있는 거는 verilog 파일이란 뜻이에요. 확장자가 v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소스를 볼수 있어요. 자, 우선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게요. 근데 이게 참좀 강의하기가 좀 불편한 게 이게 화면이 작아.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따라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게요.